불교학 교관 6권에서 12권 82회차 서일봉연타 요즘 반야심경을 하고 있지요 반야심경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육시교 가운데 반야경을 21년 설했죠 제일 오랜 시간 설하셨어요 그 21년 설하신 것을 현장 스님이 268글자로 줄여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반야심경이야. 그 268글자 앞에 이제 마하를 넣으면 이제 270글자인데요. 그 270글자 가운데에서도 핵심은 아홉 글자예요.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에 결국 부처님 21년 설하신 내용이 아홉 글자로 우는 끝나. 그래서 아홉 글자만 알면 되지. 그맨 그러니까 뭐하러 읽고 쓰는지 난 이해를 못해 아홉 글자 뜻만 알면요 그거 쓰고 읽을 시간에 뭐해요? 신랑 반찬 하나 더 만들고 자식 반찬 하나 더 만들고 이러면 되지 무슨 판야신경을 몇번 쓰고 읽고 신묘장고대달란이를몇번 쓰고 읽고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정할 일들이 없으면 길거리에 풀이나 나와서 뽑든지 자, 공과 반야 사상이에요. 공과 반야 사상. 그래서 부처님 21년 설한 것은 결국 하나로 얘기하면 공 반야예요. 거기 들어가기 아,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십시다. 앞장 들어하시고요. 손원 순사 존경 의인 요, 기, 결, 인, 악, 지, 런, 자, 멸, 리, 일, 어 나, 무, 후 이, 이, 다, 어어 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요요? 음,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면 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음. 그럼 싸움은 왜 싸우는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대로 못 만들어서 싸우는 거야. 자신을 사랑하듯이 상대를 사랑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주면 돼. 근데 자기는 사랑도 안 주고 존경도 안 주면서 사랑 받고 존경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돼. 그래서 부처님 은 뭐예요?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어라 하며. 그래서 우리 불교의 시작은 뭐 아침 예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불은 뭐요? 차한잔 대접하는 걸로 시작이 돼. 먼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 우리 불교에서. 그래서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을 해서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라고 했어. 미움과 원망이 왜 생기는 걸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음, 자기 뜻대로 주변이나 상대를 만들려 하는 마음이 결국 미움과 원망을 자초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뼈,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뼈만 없애면 우리는 미움이나 원망도 다 없어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음. 27페이지죠. 8권 27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세상에 고정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까지 했고 오늘 이제 나라고 하는 실체는 공이다라고 했어요. 나라고 하는 실체는 공이다. 자, 우리 반야심경의 핵은 뭐예요? 공이야, 공. 이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반야라고 공이 반야다라고 하는데 버머는 뿌라야나라고 해 뿌라야나니까 발음을 어떻게 돼요? 중국에 가져가면서 고발음하고 그 비슷한 한자를 쓰니까 뿌라야나 그러니까 반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 뜻만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불교 공부할 나름 큰일 나요. 음, 소리 나는 대로 옮겨간 게 많아. 뿌라야나하니까 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 반야는 우리가 흔히들 뭐라라고 해요? 지혜라라고 하지요? 지혜. 지혜. 그럼 지혜는 뭐요? 날 일자야. 해와 같이 아는 거야.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거. 뭐를 해와 같이 밝게 하라? 해. 해를. 해가 바로 뭐예요? 온이 공하다는 있지. 색수상 행식이다, 공하다. 우리 육신도 정신 작용의 수상행식도 결국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 온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아는 지혜가 바로 뭐예요? 반야예요. 그러면 온이 공한 이치가 반야다. 공한 이치가 반야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나 세상이 공하다는 생각을 해요. 공이라고 하니까 공한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공이라고 하니까 응, 공인가보다 하면은 깨달음을 못얻다 진짜로 공인 줄 알아야 돼. 신랑이 나한테 아 정말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그 마음이 여전해. 당신한테 고마워.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아침에 기껏 그러고 출근하고 나서는 저녁 때 갑자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외박을 했어. 아, 요 아침에 그런 소리 하더니 이게 수작을 부린 거 아니야? 하면서 은근히 속에서 뭐가나? 딱지가 나. 핸드폰을 하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 아쭈 그리 요거 봐. 아이들은 나 <laughs> 그럼 화가 났어. 그러면 아침에 좋았던 마음이 그대로 저녁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공하기 때문에 공하지 않았으면 아침에 그 마음이 뭐예요? 밤중에도 그대로 가야지. 컵에다가 커피를 하나 담아 놨어. 저녁 때까지 두면 이게 주수잔이야, 커피잔이야? 커피잔이야. 그럼 그게 공이야, 유야? 유란 말이에요. 다른 걸 옮겨 담을 수가 없어. 채워져 있으면. 근데 내가 쏟지는 않았어도 비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또 뭐 담을 수 있는 거 열받는 마음으로. 이게 공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담았다가 슬픔을 담았다 즐거움을 담았다 괴로움을 담았다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예요? 마음대로 담아. 그랬다 내하고는 네? 상관도 없이 뭐요 잊어먹는 것도 있고, 남아 있는 것도 있어. 내 의식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지마음대로야 그걸 우리는 말라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장이 되면 아뢰야식 함장식, 팔식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채워져 있다라고 하지만 채워져 있는 자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봐요. 봄이 그대로 간다면은 지금도 뭐예요? 봄이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면 2년 따라 계절 따라 여건 따라 봄이 지금 여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돼. 조금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와. 그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빌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되는 거 아니고, 인연의 의지에서 변해 가. 왜 변해 가요? 공화하기 때문에 변해. 공화하지 않으면 변해 가지 않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체는 공이지만,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실체는 다 뭐예요? 공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오늘은 내가 즐겁게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보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우연치 않게 누구 나한테안 좋은 소리를 해. 마음에 불이 번뜩 트어 화나는 마음이 났어. 좋은 마음으로 나가서 공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를 흠담을 하니까 인연에 따라서 보여요. 좋은 마음이 없어지고 금세 뭐예요? 화나는 마음이 딱 생겼어. 나의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바뀌었어. 그걸 우리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연기론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 바뀌어 가는 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바뀌어 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걸 담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고 불행을 담으면 뭐에 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담든지 불행을 담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야. 왜 공하기 때문에. 열받고 살든, 기쁘게 살든, 자기 마음이야. 태어나면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것도 각자 다른 곳에서 죽어. 때도 달라. 하지만 죽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는 뭐예요? 다? 달라.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죽어가느냐, 슬프게 죽어가느냐가 누구 마음? 근데 자기 자신을 추단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팔자가 왜이 모양인지, 팔자 탓을 해요? 지가 쪼단 줄 모르고 책임이 필요해.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고 살고는 전부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여러분들한테 백지 한 장을 주었어. 백지 한 장을 탁 줬어. 볼펜을 줬어. 본인이 쓰고 싶은 거, 그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리세요, 쓰세요 하고 쳤어. 그럼 다 똑같아요, 틀려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뭐예요? 바뀌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 돌멩이를 보고도 돌멩이로 봤다가 거기다 관세음보살님 그림 그려놓으면 갑자기 그게 뭐가 되야? 관음상이 되야. 그럼 절을 해야. 그럼 그게 누구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야. 멀쩡한 돌멩이에다 조각 꾸며놓고 거기다가 돈 바치고 절이야. 밤새도록. 약사 열에물약새게 <laughs> 웃기는 일이요. 아니요. 성공과 실패, 유식과 무식이 공하기 때문에 바로 보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서 바뀌어져.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인생 망친 거야? 새로운 방법이 또 있어요. 왜? 공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 가다가 문이 맥혀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따든지. 부시든지 돌아가든지 누구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야. 산을 오르는데 어떻게 돼? 힘들다고 포기를 하든지 끝끝내 가든지 아고난 저런 거 못해 하고 아예 시작도 안 하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 원인에 따라서 바뀌어. 난못 가는 사람은 정상에 대해서 모를 테고 좀 가다 힘들어서 못가 하면 중간까지는알테고 이를 악물고 정상까지 가면 정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세상은 전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살아.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면 정상 갔다 올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살아 안 살아. 답답혀 안 답답혀. 근데 그 사람은 안 하는 사람한테 답답하다고 생각혀 아니요. 공하기 때문에 누가 쪼단지는 뭐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에 다 달라.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대학 진학에 실패를 해도 우리 인생이 망친 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뭐에 생각하면 돼. 살아가는 방법은 이루 형용할수 많은 종류가 있어. 학교 다니던 사람이 학교 중퇴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면 돼. 사업하다 사업을 망한 사람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은 실패를 안 하는 사람보다 실패할 때마다 뭐예요? 일어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일반적으로 뛰어서 1등으로 꼬리는 한 사람도 박수를 받지만, 꼴등으로 꼬리를 해도 넘어졌다, 넘어졌다. 일어나서 뛰는 사람이 더 많은 박수를 받아. 그리고 인생의 형, 누가 더 많이 썼느냐? 넘어졌다. 뛰는 사람이 더 많이 써. 그래서 나중에는 1등한 사람은 무너지는 법을 못 배우지만, 넘어졌다. 일어나서 뛰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 극복하는 법도 배워. 사이 가치 이주는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우리 불교법으로는 손해와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너와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수경에서 뭘 가르쳤어? 옴자해주래준제사바 불임. 이득도 손해도 부처와 중생도 너도 나도 없는 깨달음 얻겠나이다라고 다짐 거. 우리는 세상에서 고정불변하는 게 없어요. 계속 변해가. 근데 문제는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겨. 결혼할 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지키려고 그래. 변해가는 거니까 다 없앴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지금도 맨날 열받아서 살아.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살아. 그때의 남편과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나가 똑같이야? 나이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환경도 달라졌어. 근데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야 변하는 자체를 변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인정을 하는 사람은 편하게 사는 것이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게 바로 뭐요? 고정관념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색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것으로 보면 안돼 변해가는 거니까 뭐예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다는 이치를 알아야 돼. 있다고 보는 암방등 사상이야. 공하다고 보는 공사상이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보는 법화사상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여러 종류로 해서 가르침을 주셨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이고 아이고 한쪽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코코 쓰리고 따블 코코 이러는 거 보면 참 그래 우리 불가에서는 가장 나쁜 친구라고 래요 제사집에서 도박하는 거.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어려워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라고 했지 자리 지켜준다고 해서 명목하에 곧 두드리는 건 그건 아니지. 왜냐면 남이 힘든 일인데 가서 고고하고 있으면 이게될 일이요? 자비사에도안 맞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대 여러분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셨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크크크 곡도 하고 그랴 그러면 마음이 슬픔으로 꽉 차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마음이 슬픔만 되어 있어? 친구가 아이고야 안됐다 그러이 금방 하고 저라고 끝나고 아 근데 밥은 먹었어? 하고 얘기를 해. 그러다 보면 또 웃기는 얘기하다. 아 누구 있잖아? 그럼 누구? 걔 미쳤네. 어쨌네 하고 또큰소 이러다 조금 있으면 또뭐 해. 가서 아이고 와 이거 또 이래. 결국 한 생각으로 차 있어 아니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들락달락해. 왜 그래야? 공학이 돼. 공하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이? 공하지 않으면 못 살아. 공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서 공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로에게나온갖 문제들, 좋지 못한 감정, 어려움 또한 금방 비워지고 지나가는 것들이나 공의 지혜만 터득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담력이 누가 더 센가? 한번 해보자. 그래. 좋다. 그럼 어떻게 담력이 제일 세였는가? 공동묘지에 가서 밤중에 말뚝을 하나 받고 오는 것으로 하자. 좋다. 저 그전에 그저 대전에 식장산이라고 하는데 밤중에 명상한다고, 자시, 10시 한 반쯤에 올라가서 새벽 한 2, 3시쯤 내려오고, 몇달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올라가다 보면 그굿당도 있고, 그래. 더 올라가서 저 위에 꼭대기에 절이 있는데, 그 중턱에 좀 자리 잡고 골짜기에 앉아서 맨날 수행하다 내려오곤 했는데, 하루는 내려오는데 새벽 한 3, 4시 됐어. 그 당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친구가 스포츠 가리를 하고 앉아서 있어. 뭐 깜깜하진 않았는데, 뭐 달빛이 조금 있긴 했는데, 화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가 뭐가 있냐, 그뒤가 공동묘지 산소가 한 3, 40개 있어. 근데 그 앞에 딱 걸터 앉아 있어, 길려. 순간 딱 느끼는 게, 어, 누가 저기 중에서 누가 나와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앉아 있냐면, 책을 봐. 책을. 그 새벽 3, 4시쯤에 깜깜한데 책이 보이겠어? 보고 있어. 내가 그때 상자놈하고 같이 갔었거든, 둘이. 근데 내가, 이상해서 저만큼 위에서 내려오면서 야야 쟤잘 봐라. 제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지금 저 시간에 무슨 책을 보겠냐. 잘 쫓아오던 놈이 갑자기 예? 예? 하더니 내 쪽으로 확쫓오더니내 옷을 딱 잡더니 안나 이게. 잡아도 꽉 잡아 이게. 지가 이렇게 오다가 일로 틀어서 잡 내 말이 그짓말인가 아닌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돌아보자, 아이? 예? 그러니 그때부터 걸음걸이가 영 이상에 쫓아오는데 태연히 지나가어 이렇게 보니까 책을 들여다봐. 그리고 지나가서 불과 5, 6미터도 안 갔어. 뒤돌아 봐라. 예. 싹 보니까 뭐요? 없어. 실제로 귀신이 나와 있었는지 우리 눈에 착각한 건지 몰라도 우린둘이 봤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 그 전에 서울 강의 다닐 때 제가 차 끌고 다녔는데 보면은 꼭 흰색 투피스를 입고 단발머리 한 조금 장군기가 뻗는 응? 30대 초반 되는 사람 옆에 꼭 앉아 있어 오다가 보면 사카카. 나, 나 힘들다 가라 가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탁 하면 없어져 한동안 오다 보면 또 앉아있어 아왜 자꾸 가만 안 둔다는 혼난다 가 있어. 탁 치면 없어져 이게 느껴지는 건 아니야 헛개비니까 뭐 걸리는 건 없어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차 대나 은 자요. 한숨 자고 다시 오면 보여요? 안 나타나.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시계 착각일 수도 있어. 이것들을 우리는 간뭐 귀신이다. 귀신 나타났다. 귀신을 봤다. 이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담력 훈련을 하는데 그산소에다 말뚝을 박아 놓고 하자니까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담력 없는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하지. 올라갔는데, 말뚝을 박았는데, 박고서는 그냥 주변도 안 보고, 그냥 때려 박고, 돌아서 가는데, 뭐 귀신이 잡아 땡긴겨. 노라고 잘못했다고, 노라고, 아, 제발 노라고, 하! 이러다가, 으아! 그랬었다 결국 뭐예요? 기절을 해, 쓰러졌어. 그래서 사람이 안 내려와서 아침에 해가 밝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 쓰러져 있는데 자기 옷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웃음> <웃음> 이게 빠지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살아. 밤 중에 새끼들을 보고 개미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다음날 찾아와 보니까 새끼줄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는 똑똑하고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거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을나 혼자 보여 망상해서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번뇌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또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 알고 보면 허상이고 헛개빈데 헛개빈 헛개비인 줄 모르고 뭐실제로 있는 줄 알고 실제로 내가 겪는 줄 알고 이래서 더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 어둠 속에서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볼 것인지. 태양 아래에서 환하게 바르게 분별해서 살 것인지 이것은 바로 이 공해 지혜 반야의 이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냐게 자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 현상계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 불변한 법칙이야 반야다라고 하는 건 뿌라이아나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해 달리 명이라고 해 그래. 우리는 무명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 지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명이라고 해요. 명. 명은 뭐예요? 날이를 달월이 합쳤어. 해와 달과 같이 뭐예요? 밝은 지혜라는 게야. 반야가. 그래서 이 해와 같이 밝은 지혜가 뭐냐?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공의 이치. 모든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안목. 이것이 바로 중생을 교화하는 실천적 의미를 뜻한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이 공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는 뻐꾸기 소리가 들리다가 좀 지나면 때까치 소리가 들리다가 좀 지나면 꾹꾹하고 꽁 소리가 들리다가 조용히 지금 휙휙하고 고라니 소리가 들리다가 이게 영원한 걸까요? 변해가는 거야. 어제 촬영한다고 나온다고 준비해서 나오는데 꿩이 울어, 아, 뻐꾸기가 울어대. 뻐꾸, 뻐꾸 가고. 그래서 나오면서 내 혼잣말, 야, 내가 혼잣말 할 정도 할것 같으면 나도 이제 갈 때만큼 갔구나. 생전 그런 경우 없었는데. 야, 뻐꾸기야. 아, 내가 60년 전에 들었을 때 뻐꾸기 소리나 지금이나 그 뻐꾸기 소리가 똑같은데, 네가 과연 60년 전에 살아서 울었던 뻐꾸기냐? 듣는 놈은 같은 놈인데 세월이 변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부상하다. 내가 어려서 들었던 뻐꾸기 소리나 지금 듣는 뻐꾸기 소리나 똑같이 들리는데. 그때는 내 어려서 들었고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듣고 있고 그때도 뻐꾸기가 울었고 지금도 우는데 너도 같은 놈이 아니겠지? 같은 놈이 들어도 이렇게 변해서 듣는데 참 세상은 무상하구나 공인가 봐 혼자 그렇게 털덜덜거리고 왔어 혼자 소리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대 그게 증조가 안 좋은 거라고 그 생각하면서도 나도 이제 증조가 안 좋으려고 이렇게 혼자 소리를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치가 바로 뭐예요? 반야의 지혜야 물은 계속 흐르지만 어제의 그물 아니지요 여러분들 신랑 아내 맨날 접하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어제의 신랑도 어제의 아내도 아니야 맨날 갖기를 바라서 돼야 안 돼요. 더군다나 좋은 거는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안 좋은 건 뭐예요?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이 자체가 결국 뭐예요? 다 공이 아닌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형성이 되는 거야. 번뇌를 안 받으려면 뭐예요? 모든 걸다 공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 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번뇌할 일, 집착에 빠지는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반야의 지혜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오요. 인생과 우주의 참모습을 보는 일. 참모습을 본다는 것은 공을 이해하는 일. 이 자체가 우리는 반야고, 반야는 공의 실상을 깨닫는 일이야. 일체 사물이나 도리를 궁극점까지 추적해서 영원한 진실을 파악하는 그 자체. 인간은 누구나 처음부터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요. 다만, 내가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집착 나쁜 걸 분별해서 나쁜 걸안 겪으려고 하는 집착 이래서 탐진치의 삼독과 번뇌를 지독해서 반야가 가리워져 있을 뿐이에요 바로 번뇌를 제거하는 일이 반야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리고 번뇌와 반야는 결국 뭐예요? 하나야 본성과 중생성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한 공장에서 나와 여러분들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다 달라? 한 마음에서 나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의 중심 사상은 공이고 반야예요. 반야심경은 현상계에 너무도 매혹되어 지난 꿈을 꾸는 것을 깨우기 위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도 현실에 빠져서 캄캄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지혜의 밝은 눈으로 인생을 관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반야심경의 교훈이다. 반야의 지혜는 밝은 태양과 같고 지식의 지혜와는 다르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학교의 가방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오요? 바로 우리 삶에서 가방끈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형성되는 것이 지혜인데 올바른 지혜가 뭐예요? 세상은 공하다. 나도 공하고 신랑도 공하고 다 공하다는 이치를 뭐예요? 아는 것. 이게 방야의 지 합장들 하시고요. 우인의 난해 탐난호 쟁송상지상중 신요호사 위버전이니라. 무호이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늘 혼란 속에 빠져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그러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고 공하다는 이치를 삼아서 자기의 마음을 소중한 보물로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 아,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귀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 자신의 마음을 귀하게 다스리는 법은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려면 주변에 상처를 안 줘야 돼. 내가 귀중함을 받으려면 주변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을 여러분들 만드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어, 분류학 결혼 8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